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 파마입니다. 코드 번호가 03230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파마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한국 파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한국 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파마, 5연상이 일단은 나왔죠. 계속해서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나왔고, 어제는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아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종목 참 신기하게도 오늘 밑꼬리를 달아놓고 양봉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가 어쩌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종목 신규 매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매수하지 마세요. 더박입니다. 더박. 더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분명히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배 5연상 이후에 하루 쉬었고요. 조정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밑에 꼬리를 달고 양봉을 그려주고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이런 거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멀 이게 재수 없어가지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이거 반도막도 가능하다. 반도막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코로나 치료제 위탁 생산만 담당한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파마가 다세 연속 상한가에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다만 회사 측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임상약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가열되자 일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 상승폭까지 치솟았다. 올들어 주가는 벌써 4배를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배, 5배 올라간 주식 더 간다고 샀다가 물려버리면은 반도막이 날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더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상 결과 ES16001이 이를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도 환자에 투약한 후 6일 만에 95% 회복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인도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표준 치료제가 투약 6일째 68% 정도 효과를 보인 것에 비해 우수한 효과다. 회사 측은 인도에 대한 아유르베다 의약품 승인 신청과 글로벌 임상 3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한국 파마는 작년 10월 15일 제넨센과 단팔수 원료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상포진 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2월 29일 제넨셀로부터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고 통보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이상 관련해가지고 이 위탁, 어쨌든 간에 이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위탁 생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회사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게 위탁 생산을 했는데 임상 3상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주가가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역시나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굉장히 높다, 도박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유동주식수가 무려가 아니죠. 고작 319만 주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품절주기 때문에 세력이 언제든지 장난을 칠수 있는 주식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박셀바이오처럼 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에 매수를 권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물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반도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낫다. 다른 종목 알아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인 투자자들이 꼭 이런 거 이런 데서 사갖고 많이 물립니다. 내일도 상한가 갈줄 알고 여기 94,000원 이런 데서 샀다가 물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다,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개인들의 피눈물이 나는 곡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 AP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은 우선 하시기 전에 있어서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다우 산업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도 나와주고 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